로일교회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394장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는 이 예수뿐일세. 394장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는 이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셨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검은 구름 덮이고 광풍이로도 예수 나의 힘 되네. 겁낼 것 없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셨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394장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 말아라. 영원하신 주 능여 나를 붙드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셨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545장입니다.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늘 그러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소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545장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날 밤에도 단잠을 깨주시고 오늘도 이날도 깨워주셔서 새날 2023년 7월 10일 월요일 아침을 주님께 덧바치오니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결하고 거룩하고 지혜롭게 저희들을 또 오늘도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어저께 또 저녁에는 귀한 목사 안수 인직과 선교사 파송 예배 은혜 가운데 진행하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늘도 신비의 말씀이 새겨지는 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 전도서 제3장
12절부터 우리 15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51쪽입니다. 951쪽에 있는 전도서 3장 12절부터 15절까지 줌으로 참석한 모든 분들도 같이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깨달아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들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신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지난 우리 금요일날 마치면서 11절 말씀, 요절 말씀으로 우리가 읽었습니다. 다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렇게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아멘.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다. 이 세 가지 교훈이 우리가 정말 깊이 묵상하고 묵상해도 정말 이거 귀한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모든 것을 지으셨다. 나 자신도 그렇습니다. 우리 나라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있어서 그때 되면은 아름답게 지으시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우리가 좀 조급하게 생각하는 분들은 항상 보면 under construction 영어로 공사 중이다 이 말보다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 없습니다. 어떤 일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잘 안 돼요. 아직도 공사 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날이 곧 있을 것이니까 조금 더 우리가 기다리자. Under construction. 정말 우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이것도 참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아름답게 창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때가 오면은 그게 꼭 이루어지거든요. 두 번째는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거는요. 왜 사람을 강조하냐면 짐승은 그런 게 없어요. 짐승은 사후 세계가 따로 없기 때문에 뭐 영혼이고 무슨 무궁이고 통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사람에게는 이런 걸 주신 이유는 뭘까요? 우리 인생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죽더라도 사후 세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짐승이나 이런 사람들이 무슨 뭐 지옥이나 천국 가는 얘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거기는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서 사람에게 영혼을 삼아는 마음을 주셨다. 그 말씀이고 그리고 세 번째 교훈이 뭔가 하니 여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는 청량할 수 없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청량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게 이게 최고입니다. 우리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뜻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그 플랜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 주님 앞에 늘 기도한다는 우리 모든 기도 사람들 참 지혜로운 분들이에요. 아침에 우리 주님의 뜻을 헤아려 오늘도 우리 주님 뜻대로 인도함을 받겠습니다. 가르침을 받겠습니다. 양육함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이 시간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우리 어저께 하루도 이렇게 지내보니까 얼마나 그렇습니까? 기운은 무득득하죠. 그리고 또한 비는 비 소식은 계속 있죠. 그래서 사실 어제 종일 비 소식이 사실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야 이거 안수식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하고 걱정을 했는데 그게 아침에 걱정이 기후였습니다. 비가 안 왔어요. 어제 뭐 저녁 식사 끝나고 집에 올 때까지 비가 안 왔습니다. 어저께 밤 12시 반부터 비가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보니까 대지가 추적하게 젖어 있고 참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들이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 짧은 지식 가지고 짧은 판단 가지고 너무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지 말자. 이게 이제 전도서에 주시는 귀한 말씀이거든요. 자, 오늘 12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엔조이 하라는 거예요. 이게 또 3장 후에도 또 나옵니다만은 우리가요 우리 전도서대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도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그럼 뭐 먹는 거 뭐 필요 있으며 우리가 무슨 뭐 생활하는 거 친구 만나는 거 무슨 카톡하는 거 무슨 이게 아니 뭐 아무 의미를 못 찾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패시미즘이라 그럽니다. 허무주의. 모든 게 이 세상에 다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 전도서는 중간중간에 긍정적인 얘기도 꼭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세상을 다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라 우리가 또 긍정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삶 있잖아요. 우리 생활 엔조이 하라는 겁니다. 먹을 거 먹고 마실 거 마시고 또 이렇게 잠잘 때 쉬고 또 이렇게 엔조이할 때 하고 베케이션 갈 거 가고 휴가도 즐기고 이런 삶을 살아가라고 오히려 권장합니다. 그러면서 이 솔로몬이 강조한 것은 그게 모든 게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다는 것만 잊지 말고 조물주만 잊지 말고 여러분들이 휴가도 즐기고 여행도 즐기고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지내고 그거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12절에 갑니다. 지금 우리는 전도서 3장 12절에 봅니다마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는데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강조하는 겁니다. 왜 이게 없으면요. 아, 이 세상에 그냥 뭐 쇼펜하우가 공원에 앉아가지고 나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 맨날 공원에 가서 그것만 예, 걱정했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은 무신론적인 실존 철학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 실존은 또 있어가지고 이거는 내가 도대체 어디서 왔고 어디도 왔고 이렇게 고민하고 방황하는 인생에게 누구라도 옆에 한 번에 가서 사형리 원리를 가지고 전도를 한다든지 당신은 하나님으로도 왔고 하나님으로 가야 되는 인생입니다. 천국에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건 누가 한마디도 전도했으면 그분이 그런 고민을 안 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쓸데없는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주신 이 삶이 있잖아요. 누리라는 겁니다. 우리 그 결혼을 한 부부가 있습니다. 청교도적인 신앙을 교육을 받아가 금욕주의를 배운 거예요. 그런데 부부 생활에서도 금욕주의를 자꾸 얘기하면서 이게 부부 생활의 하나의 어떤 방해라든가 아니면은 그게 그 걸림돌이 되더라고요. 그 내가 그런 부부들은 얘기합니다.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부부 생활 자체가 그저 엔조이 하라고. 어? 우리 타락하기 전,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의 생활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이 그게 참된 가정의 회복이 아니겠나요. 그런 것에 대해서 아무 염려하지 마라. 너무 크리스찬들이 뭐 금욕주의다 또 그렇게 생활했던 성자의 생활 그런 거를 그리우고 우리 주님께서도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게 너무 말씀에 매여가지고 인생을 즐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평생 또 영화 구경 하나 못하는 거예요. 어디 뭐 휴가 제대로 못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또 이러한 여가와 시간을 충분히 엔조이하되 우리는 어때요? 같은 여행을 하더라도 기도 여행을 한다. 또 우리 어디 가더라도 선교 일단 가서 우리 선교를 하고 저는 어디 대한민국의 등산을 다 이렇게 한 저희 아버님이 등산을 좋아하셔서 하는데 우리 아버님은 늘 등산하는 목적인 공간이 산꼭대기 가서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바로 변모산상에서 우리 주님 세 제자 데리고 갔던 항상 그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거기 가면은 기도하는 오고 가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 어느 땅에 가면은 그 땅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그런 여행으로 다니면요 여행도 즐겁고 은혜도 있고 하나님의 은총이 또 함께 하시고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떤 엔터테인 목적으로 자기 향락 이런 걸 목적으로 다니면요 아이고 매 그냥 즐거워지던가요 때로는 짜증도 나고
신경질도 나고 왜 여행하고 이게 뭐 집에서 편안하게 에어컨 켜고 있는 게 더 낫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우리는 편안하게 여행은 또 여행대로 즐기고 또 거기서 우리가 기도하고 축복기도 하고 또 어느 장소 가더라도 거기 가정제단을 쌓고 거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 부르고 만난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나눠주고 이런 어떤 성교적인 마인드를 가지면은 여행도 여행이 되고 전도도 되고 참 좋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사는 것이 중요하지. 자, 그 다음 또 여기 이제 14절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려 하심을 내가 알았다.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모든 것이 영원, 올라함입니다. 무궁입니다. 이 끝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세계를 항상 염두에 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그럴 때에. 그래서 저는 우리 고린도 전서 10장 31절에 너희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 말씀대로 내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6년 때에 이 말씀을 실천한다고 먹으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마시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정말 우리 잠을 자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생각하고 내가 공부를 했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부지런해집니다. 정직해집니다. 남을 돕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생활 사업인데 실천이 되잖아요. 어떤 분들은요 자기가 좀 기도 더 한다고 자기가 새벽기도 참석한다고 그래가지고는 자기는 은혜 충만 했는데 집에 가면 늦잠 자는 남편 꼴보기 싫어가지고 그냥 입을 확 끊어져 치고 막 그냥 저주 악담 정도로 이렇게 하고 이런 사람은 제대로 그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어? 자기가 신앙생활 좋고 이러면요 자기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늦잠을 자는 남편이 있으면 아이고 얼마나 고맙습니까. 예,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저분은 또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고 축복을 해주고 이러면요 그분 그 다음부터 새벽기도 나와요. 야 우리 아내가 저 새벽기도 다니면서 저렇게 사람이 변하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지. 우리 남편 전도법도 그렇습니다. 부인이 말이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성을 많이 읽고 신학교 와서도 공부하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자기가 남편을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서 자꾸 남편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오늘 이 목사님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당신 생각이 어떠소? 이러 물으면 남편 나 모른다 해놓고는 뒷방에 가지고는 자기 친구 목사님께 전화해요. 아 이거 이런 내 질문을 받았는데 어떻게 대답해 주냐 무슨 주석 생보래요. 열심히 주석 찾아서 나와서 저녁 먹을 때 아 그 낮에 그 질문했던 거 막 이런 것이 아닌가 하고 아는 척 하는데 남편 자존심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그럼 부인은 어이구 목사님에게 듣지도 못하는 거 우리 남편에게 듣네요. 그러지 말고 남편이 이제 직접 좀 교회 가서 목사님 얘기 직접 듣고 내가 모르는 거 좀 설명해 달라. 그러면요 어느 순간에 남편이 교회 나와요. 이렇게 전도를 그렇게 해야지 싹 무시해버리고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에 있는 우리 전도서에 가만 보면 이런 긍정적인 사고도 많이 강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 이러니까 뭐 우리가 할 게 없잖아요. 뭐 이거 해도 헛되고 저것도 해도 헛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여기 가만히 보면은 자기가 맡은 일에 충실하고 최선을 다하되 항상 조물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모든 일을 해보라 이거예요. 그러면 일이 잘 때도 주님의 뜻대로 길이 안 돼도 하나님의 또 아름답게 하는 때를 또 기다리는 그런 인내를 또 가지고 이렇게 넓은 마음이 생기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14절이 그렇습니다. 15절입니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이거는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부터 지금까지 역사를 운행하시는 지난 6,200년의 그런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 벌써 다 모든 진리를 다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걸 다 습득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 보세요. 성경 우리 몇 독, 백독 합니까? 여러분 중년 몇독 하세요?
지금 얼마나 또 나는요 솔직히 성경 몇 독 했는지 이거를 못 세웁니다. 하도 많이 읽어가지고 어? 성경이 그냥 뭐 머릿속에 들어가 있고 하도 많이 봐가지고 몇 독 몇 독 했다고 자랑하는 게 나는 이상해요. 그 무슨 자랑거리입니까? 당연한 거지. 어? 밥 여러분 몇 끼 먹고 지금까지 이 계산하면서 지금 밥을 먹습니까? 오늘 먹는 거 이거 내가 6만 5천 번이다 하고 묻는 사람이 있어요? 그 밥을 먹는 거죠 그냥. 하나님 말씀도 그런 거예요. 몇 독 몇 독 너무 자랑하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어?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내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 말씀의 생활화가 돼야 되고 기도의 생활화가 돼야 되고 감사의 생활화가 돼야 되고 우리 고백의 생활화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정말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옛적에 다 하는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요 신앙생활에서 야 이거 새로운 깨달았다 뭐 새롭게 깨달으면 뭐 새롭게 뭐 그제도 있었고 또 앞으로도 있을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 가서 함부로 이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심지어 어느 목사님이 되신 분들도 이런 얘기합니다. 야 내 그 얘기 처음 들었다. 그 목사님은 저 강사님은 이 대단한 분이다. 내 저거 예수 믿고 저런 얘기 처음 듣는다.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하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여기서 나오잖아요. 다 했을 말씀입니다. 그때 자기가 깨달았지 못한 것이지. 어? 이제 눈이 뜨여가지고 이제 귀에 들리는 것이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으로 딱 고정이 돼서 뭔가 하나 놓쳐버리면요. 계속 놓쳐집니다. 우리가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말이죠. 성경에는 도구가 나오지 않아요. 주먹으로 쳐죽였든지 몽둥이로 쳐죽였든지 돌로 쳐죽였든지 이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교사가요.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을 때 돌 가지고 그냥 죽였다고 우리 한국교회는 그렇게 다 했거든요. 그렇게 또 이게 다 사파 그림을 나옵니다. 공과 공부 시간에. 그렇게 되니까 성경에도 없는 돌이 인식돼 버리니까 평생 이 돌이 이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 창세기 3장 8절에 읽을 때에 돌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 생각에 벌써 읽으니까 그냥 지나갑니다. 계속. 그러다가 이거를 히브리 원문을 통해서 또 영어로 읽어도 스페니시도 중국말로 읽어도 일본말로 성경을 읽어도 돌이 안 나오거든요. 그제서야 우리 한국 성경에 채보니까 우리 한경 책에도 돌이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맨날 돌이 있는 걸로 착각하고 읽는다는 겁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고쳐줘야 돼요. 이기 때문에 이걸 원어 성경에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원어는 어떻게 돼 있을까? 그리고 이렇게 목사님을 통해서 강해 설교 제대로 된 강해 설교를 들으십시오. 아이고 여러분 인터넷 한번 요즘 검색해 보세요. 내가 염려되는 게 나는 요즘 인터넷에 일부러 들어갑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사람들이 뭐를 이렇게 하면요. 그냥 인터넷 들어가지고 아 네 인터넷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고 목사님 설교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나도 알아야 되잖아요. 누가 무슨 글을 올렸는데. 여러분 인터넷에 5분의 4개 이상이요. 2단에서 올리는 글이더라고. 신천지에서 얼마나 열심히 올리는지 구원파에서 얼마나 열심히 올리는지 일반 평균 잘 몰라요. 그런데 딱 보면은 그게 냄새가 나요. 이런 것들이 그냥 돌아다니니까 바른 진리를 공부를 못해요. 그래서 나는 제발 바르게 공부하신 목사님들 인터넷에 좀 글 좀 많이 올리세요. 바른 글들. 그 평신도들 읽지를 못합니다. 읽지를 못하고 엉뚱한 글들을 막 돌아다니는 걸 읽으니까 그게 이제 편집이 돼가지고 영적으로 잘못돼버리고 이런 눈들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다가 조금 이상한 거 있으면 무조건 목사님께 질문하세요. 이거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맞는 것인지 여러분 이런 거 참 또 라디오 방송 듣는 것도 그렇습니다. 또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동영상으로 들을 때도 뭔가 좀 이상하면 질문하시라고 말해요. 여기에 많은 그런 쓸데없는 것이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읽고 잘 이렇게 바른 것을 이렇게 올리면 그래서 저보고도 이제 매주마다 이렇게 설교문 전문을 내가 성님들에게 내 손으로 3,500을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또 가지치고 해서 한 10만 개 어느 순간에 한번 계산해 보니까 목사님 설교 받고 내가 100명에 보냅니다. 목사님께 설교 받고 500명에 보냅니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걸 쭉 계산해 보니까 뭐 몇만 단위가 올라가더라고. 그런데 저는 이런 말씀을 올릴 때 참 이게 여러분 오자도 지적해 주고 이런 것 참
고맙습니다. 그 꼭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잘못 나간 거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인식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바르게 올리는데 저는 사명화가지고 올려요. 이 정말 이 혼탁한 이 세상에 제대로 된 말씀이라도 바르게 하나님께 연구해가지고 주님 주신 그 말씀 영감을 함께 나누는 이 운동. 그래서 우리가 이 과거에 다 있었던 거 다시 반복하는 것 뿐인데 사람들은 뭐 하나 깨달았다고 학자들이 주로 그럽니다. 새 것이라고 내놓는 게 가만 들어보면 다 들었던 얘기거든. 다 어느 학자가 얘기했던 거거든. 그러면은 그걸 좀 심하게 표현한 그 표절 아닌가 이런 정도까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그거 너무 새롭게 발견했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떤 분이 정말 목사님들도 그래요. 여러분 이 진리는 2000년 동안 하나님이 감췄던 진리를 오늘 나에게만 이렇게 해드렸다고 하면요 다 혹해가지고 수천 명이 모여듭니다. 와 저 목사님이 가야 뭐 이렇게 새로운 걸 들었구나. 다 사기예요. 한마디 사기. 왜 그렇게 사기칩니까? 하나님 어떻게 당신에게만 그렇게 보여주면 이미 벌써 500년 전에 누구에게 보여준 거예요. 또 이미 지금 이 순간에도 다른 지역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이 또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내 혼자에만 했다. 이런 것 절대로 믿지 마세요. 절대로 그게 현혹되지 마시라 그 말입니다. 자 16절에 갑니다. 또 내가 해 아래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는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도 악이 있는 것을 봅니다. 여기 이제 16절부터는요 모든 판단권은 하나님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물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인간생활 즐기는 좋은데 항상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 재판이 있다는 이것을 기억하고 하라는 그 말입니다. 17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그 모든 행사의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우리는 짐승과 똑같이 됩니다. 우리 범죄했던 아담과 하와가 짐승과 같이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의 지배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신님이 떠나버리면은 우리의 영은 텅 비어가지고 짐승과 같이 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그 19절에 보니 인생에 당하는 것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습니다.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습니다.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된 것입니다. 이제 짐승과 지금 비교해요. 그래서 20절에 가보니까 다 흙으로 말미암아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인생과 짐승의 차이점이 딱 하나입니다. 그게 21절에 나와요.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참 우리 이 성경 개역을 번역하신 분 특히 또 개역 개정까지 번역하신 분들이 왜 이렇게 실수를 하실까? 여기 지금 혼이 아니거든요. 영입니다. 스피릿으로 나와요. 혼은 소울입니다. 우리 성경에는요 모든 소울을 전부 다 영혼이라고 번역을 해버려요. 영혼하면 헷갈리는 표현이에요. 그냥 혼이라고 번역하면 좋고 여기서는 영으로 번역해야 돼요. 응? 모든 인생의 영, 이거는 다 위로 올라가서 천국이냐 지옥이냐 가는 겁니다. 근데 짐승의 혼은 아니에요. 이것도 스피릿으로 되어 있습니다. 짐승도 영이 있는데 이 영은 하늘에 못 올라가고 땅으로 내려가는 그것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요즘 애완동물 많이 사랑하시고 여러분들 하는데 지나치다 보니까요 우리는 20년 30년 전에 뭐 개 자기가 키운 애완동물이 죽으면 뭐 장례식을 치른다더니 또 목사님에게 갖고 와서 장례식을 치러달라고 기도를 한다더니 나도 미국 목회할 때 한 번은 그렇게 했어요. 참 부자연스럽더라고. 그들은 위해서 기도할 게 없는 게 죽어 나면은 땅으로 그냥 묻히는 꺼지는 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심지어는 추모기까지 배우고 어떤 집에 가니까 우리 강아지 죽은 5주년 추모 예배 드려달라 그러고 아 이게 뭐 요즘은 또 얼마나 우리 한국도 심한지요. 아 이 개와 애완동물을 위해서 병원도 있고 그들을 위해서 호텔도 있고 심지어는 뭐 재산 상속세 뭐 그것까지 내고 아
이런 뭐 자녀 취급을 해요, 완전히.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요. 짐승은 짐승일 뿐입니다. 짐승의 영, 이 영은요, 그냥 땅으로 그냥 꺼져가는 거예요. 인간의 사람일 것만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예요. 사후세계에 있는 겁니다. 그 이 말씀이 지금 정답을 우리에게 딱 가르쳐 주시는 것인데, 22절 마지막 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는데,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아, 그 뒤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무엇인지를 알아보게 위해서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모든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성, 우리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자라는 귀한 내용을 여기 담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것이요, 아까 읽었던 11절 말씀,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또 우리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용하는 밤을 주셨고, 우리 짐승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 설악간의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는 이 내용의 그 부연 설명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내일은 우리가 전도서 4장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깊이 우리 마음에 간직해서 우리가 짐승과 다르다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영을 하나님의 성신님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채워서 우리가 정말 하늘나라로 향하는 그 안테나가 고장나지 않도록 날마다 점검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매일 배의 선장들이 자기 배가 바로 가고 있는지 그 나침반을 이렇게 북두성에 맞춰서 이렇게 표준을 삼고 나가듯이 우리들도 매일 아침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시 재조정하고 그곳에 우리들이 조율을 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이날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